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01페이지에 그 점유자의 비용 산정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요세개 중에 아까 201, 202, 203 중에 요 3번 점유자의 비용 산정권 몇 페이지? 301페이지 그지? 301페이지 요 점유자의 비용 산정권. 요때 점유자는 어떤 점유자? 비정상. 대표적으로 누구 있노? 도둑놈. 도둑놈은 천생이가 도둑놈입니다. 잡혔습니다. 물건 돌려주고, 그 다음 뭐, 사용료 주고,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 들었어요? 비용 들었어요. 비용 주세요.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보고. 그래서 선생, 도둑놈은 나쁜 놈이고, 근데 뭘 인정해? 이러면 안 된다. 민법은 줄 거는 주고, 받을 건 잘못했다 무슨 배상하고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받을 거는 뭐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고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하고 다시 뭐 비용 들었다 비용 주세요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요거는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인데 요 필요비는 두 개로 나온다 통상의 필요비와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 나눈다, 이게. 무슨 필요비와 통상 필요비와 특별 필요비인데,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뭐를 수취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 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뭐할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과실을 수취, 이건 무슨 말이고? 사용한 경우, 그런 말이다. 뭐한 경우? 사용한 경우는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한다? 사용한 사람이. 그래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냥 이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 필요비는 항상 전액 청구할 수 있다. OX? X. 필요비 대표적으로 어떤 거? 수리수선. 수리수선한 거. 그걸 필요비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누가 뭐 사용한 사람이. 그러면 필요비는 항상 전액 청구할 수 있다. 너무 OX? X. 그치? 그러면 사용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그다음에 유익비는 반환 시. 여러분 유익비는 계량, 요건 수리 수선. 계량 나오면 무슨 비? 유익비, 계량 개선. 요거는 수리, 수선 이런 말 쓰고 요거는 뭐 계량 개선 이런 말로 오면 유익비인데 요건 반환 시 가액의 증가가 남아 있어야 된다. 무슨 존? 현존하는 경우. 반환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지금 이거 누가 청구하노? 점유자가 청구하잖아요. 주는 사람은 뭐라 그러노? 회복자. 소유자를 무슨 자? 회복자가 주잖아, 지금. 물건 받고, 손해배상 받고, 대신에 뭐 준다, 지금? 비용 주잖아요. 비용 누가 주노, 빨리? 회복자가 주잖아요, 그지? 그럼 청구는 누가 청구하노, 빨리? 점유자가. 그러면 반환 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은 회복자가 선택한다. 주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의 뭐에 따라? 선택에 따라. 주는 사람이 선택한다, 요거. 꼭,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누가? 점유자가 청구. 누가 청구한다? 점유자가 청구하는데, 그럼 만약에, 여러분, 100만원 유익비 100만원 지출했다는 영수증이 있는데, 남아있어야 된다, 이게. 남아있는데 평가해보니까, 130만원 평가되더라. 회복자 얼마? 빨리, 100만원 주면 된다. 회복자는 많은 거 선택, 적은 거 선택? 적은 거.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지출했다는데 평가해보니까 영수증, 평가해보니까 70만 원 평가되더라. 회복자 얼마? 70만 원만 주면 된대, 예? 그래서 요거 굉장히 잘 출제한다. 누구 선택? 빨리. 회복자. 여기서는 회복자지만 여러분, 전세권자는 필요비 없고 유익비 상한청구권이 있거든. 전세권자가. 그러면 거기에 유익비 나오면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은 소유자가 선택한다. 누가? 설정자 선택.
청구는 누가 청구? 전세권자가. 그 다음에 임차인도 필요비, 유익비 있는데 거기에서도 유익비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 누가 선택 빨리? 임대인. 그래서 무조건 유익비 넣으면 선택 누가 한다 빨리? 소유자. 여기서는 무슨 자? 회복자. 하고 또 요 지금 이건 지금 점유자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점유자가 됐습니까? 그럼 누가 입증했습니까? 아까 회복자가 입증하면 돌려주면서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받은 때 돌려주면서 비용, 필요비, 유익비 둘 다 회복자로부터 무슨 청구받은 때? 반환 청구받은 때 됐습니까? 돌려주면서 필요비, 유익비 둘 다. 자, 요거 하고 여러분 뭐 이거 하면서 뭐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를 갖다 때리 붙이냐면은 여러분 임대차에서 갑집에서 어리 임차인이거든. 무슨 차인? 임차인. 그럼 임차인이 원래는 누가 수리해야 되냐면 전부 다 누가 수리한다? 빨리 임대인. 그럼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에. 유익비는 무슨 시에? 종료 시에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예. 근데 요거는 여러분 그죠? 626조에 딱 규정이 있거든. 몇 조? 600. 정상 비정상? 정상 비정상. 정상이지.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정상이잖아. 그래서 요 203조는 정상 비정상. 비정상 점유자지. 그래서 요 임차인은 203조에 의해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왜? 임차인은 지금 정상, 비정상, 빨래, 정상. 정상이고, 요거는 뭐, 필요, 626조, 요거하고 다르다, 예? 요거는 필요비는 뭐, 지출 적시,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면서, 자, 문제 한번 해보자. 꼭 있다고는. 여러분, 어디 있냐면은, 302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 302페이지 갑니다.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죠.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자를 과실을 어떻게 한다? 취득. 자, 선의 점유자는 점유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고쳐라. 사용료 안 준다. 뭐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물건 돌려. 선의 점유자도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럼 물건 돌려줄 때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그걸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돌려줄 때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침탈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1년.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점유 뺏겼습니다. 뺏기면 점유 상실하잖아요. 아까 손대고 있어야 점유잖아요. 뺏겼다. 그럼 뺏기면 점유 상실하잖아요. 상실했는데 무슨 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점유권은. 그럼 본권 있으면 소유권 있으면 소유권 가지고 당연히 행사하지만 점유권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몇 년까지 빨리? 그렇지. 점유권에는 아까 점유 보호청구권은 행사 기간이 제한이 있다. 몇 년? 1년. 그럼 뺏겨도 아직 점유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몇 년? 1년. 그럼 1년 안에 반환 받았다. 그럼 점유는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은 것처럼 된다. 그럼 몇 년이 지나면 이제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 못하노? 몇 년? 뺏긴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죠? 그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가액의 전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여. 자, 가액의 전가가 현존하는 경우 나오면 앞에 필요비가 나오면 안 되고 무슨 비가 나와야 되노? 유익비. 그게 틀린 거 몇 번? 3번. 이렇게 한다. 이게. 이런 건 기본이, 그지? 이런 건 기본이다. 이런 건 나오면 깨끗한 거죠. 그지? 남아있는 경우 하면 뭐가 나와야 되노? 유익비. 그지? 그 다음에 아까 4번 핵심 단어 찾아라. 핵심 단어. 염려하고 그다음 뭐 또는 그게 핵심이다. 항상 쭉 읽으면 안 되고 핵심 단어 찾아야 된다. 무슨요? 염려. 염려하면 방해 예방인데 방해 예방 아까 또는 했지 그지? 또는 무슨 배상의 담보? 손해배상의 담보 있다. 자, 틀리게 만들어 봐라.
그렇지. 과 무슨 께 함께 또는 및 그리고 뭐 이런 병전적으로 나오면 OX, X. 그래서 거기 잘 나오는 건 또너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자 어쨌든 점유자의 잘못으로 멸실됐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무슨 의사 없는 소유 의사 없는 점유자 하면 뭐고 빨리 타주지. 타주 나오면 무전부 전부 나와야지. 아까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해야 무슨이 현존이 그런 말 없으면 무슨부 전부. 자 밑에 점유 보호청구권 반환청구권 안 보자. 반환청구권은 아까 뭐 뺏겼을 때. 네, 자 점유해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침탈당한 때 끊고 뺏겼을 때는 그 반환 및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여러분 요 손해배상은 항상 손해배상이 아니라 불법 행위가 성립해야 손해배상이다. 그럼 반드시 손해배상 하면 OX X다. 그다음에 아까 있죠. 요거 침탈자에게는 무조건 돌려달라고 하지만 점유권일 때는 아까 선의의 제3자 선의의 병 하면 점유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없고 무슨 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 그러니까 지금 점유권이잖아요. 여기 무슨 권? 점유권. 그래서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에 대해서는 자 특별승계에 대해 침탈자의 특별승계에 대하여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선의의 병행위는 아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그 선의의 병이 아니야 병이 악이거나 아까 뭐이거나 악이거나 무슨 승계인 포괄승계인인 경우는 병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거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점유권에서 반환청구권은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청구권은 아까 몇 년? 몇 년? 1년.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이런 기간 소유권 아까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유권에서 또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냐고 점유 보호 청구권에서 잘 내는 게 지금 뭐 적었노? 사기당한 경우, 그 다음 뭐? 속아서 이전한 경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됐습니까?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어? 이전한 경우. 한 경우 이전한 이런 말 썼잖아요. 됐습니까? 요 세 개는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여러분 뺏겼습니까? 줬습니까? 줬지. 줬지, 그지? 줬다고. 스스로 줬다. 어쨌든 뭐로 줬다? 스스로 줬다 이게 사기당한 경우는 줬습니까? 뺏겼습니까? 줬지. 요거나 요거나 같은 거지. 사기는 여러분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서 준 거잖아요. 사기당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 그 다음 어쨌든 직접 점유자가 줬다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줬다 어쨌든 이게 무슨 탈이 아니다. 굉장히 잘 출제한다. 뭐 점유권을 가지고 점유권의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잘 낸다. 짱. 짱짱짱. 됐습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한 번이 하면은 305페이지 몇 페이지? 305페이지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한 을이
을을. 그럼 을은 임차인입니다. 을이 을을 병이 몰아내고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그럼 어쨌든 원래는 누가 점유해야 되는데 을이. 그럼 지금 누가? 병이. 을은 병에 대해서,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임차인은 물권적 청구는 행사할 수 없고 무슨 권을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그지? 을은 병에 대하여 무슨 권? 점유권 5. 그지? 그 다음 갑은 갑은 소유자 갑은 점유권 소유권 다 되지. 갑은 점유권은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지. 맞습니까? 예.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물 5.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갑은 병에 대하여 뭐 점유권 갖는다 해야지. 그지?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그지? 그래서 3번 틀렸다. 요렇게 나온다.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그래서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도 되고 점유권을 가지고도 되는데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로서 병에게 누구한테 돌려주라고? 누구한테 돌려주라고? 을에게 돌려주라고. 처음부터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누구한테 주라고? 빨리 을. 을이 바람받을 수 없거나 바람받기를 뭐 할 때? 거부할 때 무슨 소? 비로소. 맞습니까? 예. 누구한테? 어쨌든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갑은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자, 4번 갑니다. 병이 점유를 침탈한 후 몇 년이 경과하면? 1년이 경과하면 어른 이제 무슨 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점유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없다. 왜? 1년이 지나면 어른 점유권 있다 없다? 없다. 몇 년까지 점유권이 있다? 빨리 1년. 그렇게. 그 다음에 을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은 이상 병에 대해서 임차권의 기한, 자 핵심 단어 임차권의 기한 안 됩니다. 근데 요 등기되었거나 무슨 되었거나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뭐 임차권의 기한 있다. 그럼 요는 뭐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임차권의 기한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 뭐 할 거 많은데 넘어가고 자 무슨 건 넘어갑니까? 소유권. 무슨 건? 소유권. 그죠? 원래는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어디까지 하고 싶었냐면은 취득시효까지 하고 싶었거든. 무슨 시효까지? 근데 취득시효 근처도 못 갔지 뭐. 언제서 집에 나올 때? 아침에. 그냥 아침에 할 때, 아,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겠구나. 이게 대충 있다. 예? 하고, 오늘 어디 할까? 집에 가서 오늘은 이제 상린관계 중간쯤 하다가 마칠 것 같은데, 그럼 상린관계 중간쯤 설명하다가 말았음. 이렇게 딱 적어 놓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다음에 와가지고 그냥 물어보잖아요. 머릿속에 뭐 다른데 하고 비슷비슷한데 약간씩 다르거든. 물어보면은, 선생님 오늘 점유권 처음 시작할 것 같은데 오늘 모르고 점유 막 했잖아요. 가면 가만히 있대. 그러면 가만 한 시간 좀 지나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시간 지나고 두째 시간쯤 가면 점유권 저번에 했잖아요. 가면 네 이러거든. 사람들은 다시 하면 더 좋아하거든. 왜? 오 저번 주는 몰랐는데 오늘 안 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안 묻는데 이게. 몇 번 당했던 많이 당했거든. 그러고 나서 딱 집에 가서 적어놓는다 이게. 응? 세종 올풀이 딱 공인중개사학원 어디부터 시작하고 뭐를 안감 오늘처럼 요 중간에 끝나면 그거 계략적으로 뭘 설명하고 뭐까지 했음 딱 적어놓는다. 그럼 다음 아침에 올 때 딱 보고 오는 거지. 그래서 안 묻는 거지. 몇 번 속았대 이게. 그럼 사람들이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거든. 저번 주 몰랐는데 오늘 하니까 절대는 무슨 건? 소유권인데 그럼 소유권은 딱 세 개. 상린관계. 무슨 관계? 상린관계.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럼 공동소유. 그치? 요 세 개. 그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공동소유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 다음에 이 거꾸로 간다.
근데 요게 소유권은 보통 한 3개 내지 4개 나온다. 그러면 다른 데는 전부 다 뭐 지상권도 한 개, 지역권도 한 개, 전세권도 한 개, 뭐 이렇게 나, 점유권도 한 개 이렇게 나오는데 소유권은 보통 3개 내지 4개 나온다. 그럼 소유권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무슨 관계? 상인 관계는 한자. 자, 서로상. 이우린. 무슨 인? 이우린. 상인 관계. 네? 여기 이제 이우린. 이우린. 인인데 앞으로 오면 뭐 두음법칙 인이지. 서로 이웃하는 관계. 서로. 어? 그럼 이 상인 관계는 어떤 경우이냐면은 소유권의 기능 또는 권능이고 서로 인접한 부동산간의 서로 인접한 부동산간의 뭐 이용조절 관계 예? 서로 인접한 부동산간의 뭐다 이용조절 관계다. 이 그래서 이게 상인관계라고도 하고 이거를 뭐냐면 상인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소유권이 있으면 무슨 권? 소유권이 있으면 이 안에 하나의 그 소유권으로 소유권자가 기능으로 무슨 관계? 상인관계, 상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소유권 안에 하나의 기능이다. 소유자가 권리로서 권능,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자, 그럼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으면 됐습니까? 갑과 을이 여러분 갑은 경계를 침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지? 근데 갑이 여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을 토지가 비어 있는데 을 토지를 안 밟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하는 경우에 뭐에 의해서 소유권의 기능에 의해서 조금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대. 그러면은 이게 갑의 입장 그래서 또 이 상인관계는 소유권의 확장 및 무슨적 기능? 제한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 제한적 기능을 한다. 이렇게 표현.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아까 소유권 안에 있는 상인권이, 어? 옆 토지하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소유권은 무슨적 기능? 확장적 기능. 이건 붙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청구당하니까 소유권은 무슨적 기능? 제한적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항상 확장, 을은 아니다. 또, 을도 갑 토지에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슨적 기능? 확장적 기능을 하고 이건 무슨적 기능? 제한. 그래서 서로 붙어 있는 부동산 간의 이용 조절 관계다. 이런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 상인관계는 우리 민법 어디에 규정을 두고 빨리 소유권에다 규정을 두고 어디에 요거 지상권 전세권에도 그대로 뭐한다? 준용한다 적용한다. 그럼 여러분 아까 물권적청 소유권의 물권적청 세 개를 어디에도 적용하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아까 유치권에는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아까 설명 빼먹었는데 그럼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하면 X. 유치권자는 아까 물권적 청구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그럼 유치권자도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를 수리하고 시계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하면 X고 점유 보호 청구권 하면 뭐 O. 그럼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어도 오직 무슨 권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 무슨 권? 점유권. 그거 조심하고. 근데 그러면 요 꼭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나 건물에 일시적으로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데 소유권 행사하기 위해서 꼭 요 소유자만 들어갑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슨 권자도 빨리 지상권자나 무슨 권자도 전세권자도 일시적으로 들어갑시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누구는 안 된다. 누구? 지역권. 지역권은 지역권 자체의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통로로. 그래서 지역권에는 상인관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상인관계 무슨 관계? 상인관계 하면서 무슨 건 들어있으면 지역권 들어있으면 무조건 OX, X.
그럼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슨 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뿐만 아니라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 그제? 근데 지역권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제? 그러면 여러분 상린관계에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하면은 상린관계는 이 다섯 개다. 금방 인지 사용 청구권. 주위 토지 통행권. 생활방해. 많거든. 이 말고 많은데요.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딱 몇 개만 볼 건 지고 있으면 다섯 개. 응? 숫자. 그 다음에 관습이 우선하는 거. 요 다섯 개 볼 건 지고 있으면 무슨 관계 나오면은 상린관계 나오면은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럼 자, 옆 토지나 아까 린인데 앞으로 오면 인지 상청권이잖아. 그러면 요는 여러분 인접한 타인의 토지나 또는 주거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여러분 옆 토지나 건물에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야? 승낙을 받아야 된다. 권리로서는 들어갑시다 할 수 있지만 뭐를 받아야? 승낙. 토지 또는 주거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뭐를 받아서? 승낙을 받았어. 승낙을 받아서 뭐 출입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주거의 경우에는 승낙 못 받았으면 토지는 승낙 못 받았단 말이야.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로 가름할 수 있다? 판결. 뭐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판결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주거의 경우는 승낙 못 받았다. 판결로 가름할 수 없다. 그럼 주거의 경우는 반드시 금방 뭐래 너 반드시 뭐를 받아서 승낙.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뭐를 훨씬 더 우선시한다? 주거권. 무슨 건? 주거권을 우선시한다. 예?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지 사용 나오면 뭐 포인트가 딱 두 개네. 뭔다? 토지인지 주거인지. 토지 주거 둘 다 뭐를 받아서 승낙. 토지는 승낙 못 받으면 뭘 받아서 판결. 주거는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를 받아서 승낙. 그치,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주위 토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한 개 가지고 잘 안 넣는데 항상 몇 부류? 두 부류. 두 부류. 항상 공부할 때. 한 개는 한 개 딱 있다 잘 안 넣는데, 예? 그러면 요거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게 두 부류지. 요거는 보상 의무 있다. 무슨 의무 있다? 보상 의무 있고, 요거는 무슨 의무 없다? 보상 의무 없다. 무상. 그럼 이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요거. 절대로 2시 안 넘깁니다. 집에 가야 되겠네, 그지? 여러분, 저는 밥은 못 사줘도 됐습니까? 밥 먹는 시간은 줍니다. 뭐는 못 사줘도? 됐습니까? 자, 요게 있는데, 요 5번지가 길이 뭐, 요 도로다 말이지. 그럼 요, 뭐, 지역권을 설정해주면 지역권 밟고 지나가는데 다 지역권 설정 안 해주려고 하더란 말이. 그거 어떻게 하냐. 소유권의 기능이 상린관계를 가지고 타인을 기준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타인을 기준으로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뭐, 방법. 타인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 그럼 만약에 이 5번지가 6번지를 밟고 지나가는 게 가장 적은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이다 하면 6번, 5번지가 6번 또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됐습니까? 근데 못 지나가게 하면 여기도 역시 승낙 받아야 된다. 못 지나가게 하면 아까 뭐 받아서 빨리 판결. 그치? 이걸 주위 토지 통행의 소 이렇게 하거든. 됐습니까? 그럼 하되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그럼 위법, 적법?
적법. 그래서 보상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법률 용어로 들어가는데, 5번지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5번지를 권자, 쓰잖아요. 권자. 무슨 자? 권자. 무슨 권자? 통행권자. 무슨 권자? 통행권자. 6번지는 통행지 소유자. 무슨 지?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자, 5번지는 무슨 자? 권자. 6번지는 뭐? 통행지, 지지지, 토지 소유자. 그지? 그래서, 그럼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무슨 의무가 있다? 보상 의무가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거꾸로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끝내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만약에, 요거는 어떨 때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거, 이걸 요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떨 때 이런 보상 의무가 있냐면,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다시 처음부터 뭐가 없거나,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 무슨 불안?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이런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고,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대표적인 거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다시 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는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고, 물어줘야 된다. 자, 다시. 물어줘야 되는 건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무슨 불안,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되 보상 의무가 있고, 그 다음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 다음 통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러면 통로의 폭도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하고 장래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또 이제 기출문제 잘 나오는 문장이 이건 통행권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사실상 통행하는 자. 통행하는 자에게 통행지 소유자는 보상을 뭐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승낙을 얻어서. 그럼 사실상 통행하는 자 누구고 빨리? 임차인. 무슨 차인이 지금 통로로 쓰고 있다? 임차인이 쓰고 있다. 승낙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 머릿속에 빨리 무슨 차인? 임차인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누구 빨리? 통행권자. 승낙한 뭐? 통행권자. 승낙한 뭐? 통행권자. 누구에게?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이게 뭐? 유상. 다음 주에 무상인데 뭐 분할 일부 양도 하면 다시 전혀 돼 했는데 그지? 너무 되게 아 그지?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